반갑습니다. 킴벌리의 댄스 살롱 코리안 블루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로메나드 턴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기본형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피버츠를 묶어서 바리에이션 동작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배우실 동작을 이름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프로그레시브 링크, 여기에서 프로메나드 턴, 이번에는 프로메나드 턴에다가 피버츠, 피버츠, 마지막에 프로메나드 샷의 헤지테이션 엔딩까지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타이밍입니다. 코익, 퀵, 코익 앤 퀵, 코익, 퀵, 슬로우 앤 코익 앤 퀵, 코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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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앤 코익 앤 퀵, 슬로우 앤. 이 피버츠 동작은 두 박자 단위로 반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스텝, 왼발로 프로그레시브 링크, 다시 왼발로 프로메나드 샷세, 오른발로 프로메나드 턴, 다시 한번 왼발로 샷세, 오른발로 턴, 피버츠, 피버츠, 탭, 프로메나드 샷세, 헤지테이션 엔딩까지 이렇게 리더의 스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폴로우의 스텝입니다. 오른발로 프로그레시브 링크, 오른발로 프로메나드 샷세, 왼발부터 프로메나드 턴, 다시 오른발로 샷세, 왼발로 하나, 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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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이렇게 마지막 샷세, 스위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커플 포지션과 리드입니다. 크로스 홀드에서 프로그레시브 링크는 아주 단순한 피겨죠. 단 두 개의 스텝으로 코익 퀵 이렇게 행하면서 프로메나드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리더의 스텝이 숙녀분보다 한 10cm 앞쪽으로 가다가 건너가고 숙녀분의 오른발이 리더의 척추라인, 이번에는 리더의 오른발이 척추라인, 프로메나드 포지션 계속해서 프로메나드 포지션 진행하다가 다시 한번 리더가 건너가고 숙녀의 오른발이 리더의 척추,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오른발이 상대방의 척추 라인을 따라가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프로메나드 포지션에서 샷세 후에 숙녀분을 클로즈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숙녀분께서는 너무 몸을 위로 올리지 마시고 횡경막 근처에서 가볍게 리드를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연습해 보겠습니다.